오늘은 여러분께 이화 여대생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 여대생들만 들어가서 글을 보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이화 여대생의 기본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글이 올라오죠. FME 대생들은 모든 남자들을 남염하는 게 아니라 여혐하고 사상 이상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욕하는 거야. 나는 가족 중에서 아빠랑 오빠가 제일 믿고 의지돼서 인생에 감사한 사람이라 그럴까. 이화여대 에타에서 한남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한남이라기보다 열등인종으로 받아들이거든. 가끔 이화여대에서 돈 없는 한남 혐오글 올라오면 이건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한 건가 궁금해서 물어봐. 라는 식으로 친오빠와 아빠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자기는 한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이대생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모두 이 정도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었어도 인간 쓰레기라고 싸잡히지 않았겠죠. 댓글의 내용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난 유니콘은 없다 생각하고 모든 남자들 다 개지읍 같아서 욕해. 나도 오빠 있고 아빠 있고 나한테 잘해주지만 한남이라 욕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한남은 한남이야. 이대생, 너의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나 같은 보령인 한녀가 밤늦게 밖에 나갔는데 니네 아빠나 오빠 만나면 무서울 것 같거든. 전효성이 말했든 살아서 돌아오는 걸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니 오빠가 아빠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려서 혐오할 처지가 아닌 거지. 라는 식으로 남성을 싸잡아서 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이화여대생들의 댓글이 보이시나요? 그 외에도 이화여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성비충 새끼 한남 새끼 라는 식으로 진현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등록금과 핸드폰비 식비 주거비를 제공하는 아버지를 가성비충이라 욕하고 있으며 한남 개저씨 꼰대 새끼 우리 집에 있다 졸라 싫다 한남은 사라져야 한다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그냥 모든 남성을 싸잡아서 욕하는 이화여대생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화여대에서 이런 류의 내용으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글은 바로 이 글입니다. 이 한 줄의 글로 이대생의 마인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일부 FM 때문에 모든 FM이 싫다는 사람들이 일부 한남 때문에 모든 한남이 싫은 건 왜 이해 못해? 라는 이 한 줄의 말.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일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일반인을 나치로 분류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까? 일부 FM 때문에 모든 FM이 싫다고 말하는데 그건 이화여대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부 나치들의 행동 때문에 모든 나치가 싫은 건가요? 그냥 나치는 나치라는 그 자체로 싫은 건데 왜 일부를 붙이는 겁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FM니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동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듯 정상적인 FM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화여대를 포함한 여성시대 같은 폐쇄적인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하나 더 말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펨코나 개드립 누리웹 혹은 DC인사이드 같은 남초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볼 때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더럽고 쓰레기 같다는 일베도 남성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봐야 합니까?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구경하려면 민증사진을 인증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정상인이라면 집에 벌레가 출몰해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을 하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제거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벌레를 제거해서 더럽다는 욕을 먹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는 일단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숨겨지지 않으면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더러운 부분을 파헤치고 더럽다 말하냐고 더럽다 욕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죠. 부디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정작용이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는 이화여대의 문제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빽다방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한남은 한남이야 라는 이화여대생.